태풍이 모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중국은 현재 폭우로 인한 홍수에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과 화산 역시 중국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쓰촨성의 아미산에서 올 초에 화산수가 분출했을 때에는 한 번의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으나, 같은 사건이 일본의 후지산에서도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후진산과 중국의 쓰촨성 아미산에서 화산수가 여름까지 지속이 되자, 쓰촨성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중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쓰촨성 아미산 화산수 분출이 불안한 이유는, 지난 1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중국의 쓰촨성 화산지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대폭발을 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35km 상공까지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며 기록적인 양의 화산재와 이산화황 등 가스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1,500만 톤의 이산화황 입자들은 물과 반응해 방대한 규모의 황산 에어로졸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에어로졸층은 그후몇년 동안 성층권에 머물면서 햇빛을 10% 감소시켜 지구 기온을 최대 0.5도 떨어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해저 화산들의 대폭발들이 이 중국과 일본의 화산지대에 영향을 주면서 이상 기후 현상과 화산수 분출이라는 기이한 현상들, 특히 일본에서는 최근 일주일 이상 홋카이도에서 4m 이상의 물기둥이 솟구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중국 윈난성 텅춘현에 있는 텅춘 화산지대의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의 의견은 우선 최근 두달 이상 윈난성 텅춘현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전통적으로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은 함께 연쇄 도미노로 폭발을 하였으며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윈난성의 화산지대에 고여 있는 용암 호수에서 발생하는 작은 진동 신호를 분석하여 이 폭발 징후를 찾아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마그마의 온도가 진동 신호의 지속 시간과 마그마 속 기포의 양을 조사해 본 결과 폭발 징후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지진 발생 징후가 있게 되면 중력장이 변하게 되며 미세한 중력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중력파를 AI로 적용을 하여 지진 발생 징후를 파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윈난성 텅충현의 텅충 화산지대의 지하의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가 무너진 상태로 지금 당장 폭발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텅충 화산지대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텅충 화산지대는 이 백두산처럼 열점 화산이 아니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에 속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는 흔히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보다는 화산 활동은 덜하지만 이건 역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화산대입니다. 만약 실제로 폭발하게 된다면 무려 3천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중국 정부는 서둘러 텅충화산 분화시를 상정한 피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텅충화산은 분석구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분석구는 폭발적인 분화로 만들어지는 화산 형태입니다. 즉, 텅충화산 지대의 화산 폭발은 하와이처럼 조용한 게 아니고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화산 분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므로 모두 자동차를 이용해서 대피할 경우에는 심각한 도로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도보로 피난을 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텅충의 이 화산 폭발은 기원전 5750년과 1609년 그리고 1980년에 폭발적 분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번이 넘는 열수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열수 폭발은 이 화산의 지열지대인 러하이 지열지대에서 1993년 이래로 20번 일어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